네,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하게 줄면서 전 세계 중 가장 빠르게 인구 붕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이미 10년 전부터 OECD 회원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K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네, 의원님, 심각하네요. 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북유럽에는 그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 사례를 보면,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이들을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경력 단절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뭐 남녀 평등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을 계기로 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예, 많거든요. 그래서 맞죠.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그 어린이집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죠. 뭐 집값이 비싸고 사교육비가 뭐 많이 들고 아이들. 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야 되고 또 아빠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육아 휴직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에. 아빠들 육아휴직,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의무화하면 어떨까, 아, 이런 생각도 드는. 강제적으로. 그렇죠. 강제화하면은 뭐 회사에서도 뭐 의무적으로 다 쉬어라 그렇게 하면 해버리면 뭐 아무래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엄마들에게 또 시간이 부담이 보장이 없고. 되고, 부담도 덜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 많이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